오늘로서 인류학 이야기 11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태양시대와 여신 폐위에 관해서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기팔괘 얘기를 통해서 이 화면에 좀 떠 있습니다만은 숫자 상수와 그 다음에 동물 토템과 가족 관계를 통해서 선천팔괘 파괴도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소위 무로의 시대, 무로의 시대, 물, 시키면 무로의 시대에서 이 불의 시대로, 불로의 시대로, 불의 시대. 인류가 무로의 시대에서 불의 시대로 이제 문명이 전환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무로의 시대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북두칠성, 북극성, 또 물, 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여성의 생산성. 이때의 생산성은 요즘 생산성과 다르게 출산을 의미하죠, 출산. 왜 출산이 중요하면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 당시는 여성이 아이를 낳는 소위 출산의 의미가 문명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 인구가 너무 적으니까 이때는 인구를 이제 많이 생산하는 인구 크기를 늘리는 게막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야지만 뭐가 되죠, 그죠? 그런데 이 불의 시대에 오면 좀 달라집니다. 여성의 생산성보다는 쉽게 말하면 약간 남성의 생산성이 중요하죠. 남성의 생산성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의 문명의 도구, 이걸 이제 문명이라고 볼수 있다면 문명의 도구라든가 기타 프로덕트죠. 요즘으로 말하면 프로덕트. 이게 중요해지죠. 문명의 생산이죠. 출산은 알다시피 리프로덕트죠. 그러니까 리프로덕트는 자연적으로 부여받은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능, 그게 권능이죠, 일종의. 그냥 대단한 거였습니다. 리프로덕션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아니고 이제 남성의 프로덕션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크게 보면 이런 거죠. 그래서 여성의 생산성에서 남성의 생산성으로 이제, 문명의 중심이 이동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강의에서도 물과 불의 갖고 있는 상징성을 이제 많이 숙지하셨을 걸로 이제 압니다만은 이 시대에 일어난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여신의 폐위입니다. 그동안에 여자들은 여성성이 강화되고 여신이죠. 여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신. 여성의 생산성은 중요하다 보니까 여신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종의 여왕도 있을 수 있겠죠. 왕권으로 보면 여왕. 근데 이것이 이제 폐위되는 겁니다. 폐위. 말하자면 여성이 권력을 이제 잃어가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결국은 국가 간에 이제 집단이 커지고 집단과 집단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남성의 기능, 우리 흔히 지금은 남성의 기능이 남성과 여성의 삶에 있어서 역할, 이게 이제 상당히 뒤섞여 있죠. 믹스되어 있죠. 그 예전에는 남자라 그러면 그냥 아주 간단히 말하면 농사 지을 때 힘도 쓰지만 농사와 함께 전사입니다. 전사. 말하자면 전쟁의 군인이죠. 군인.
그러니까 국가 간의 경쟁이 이제 심해지니까 결국 남자들이 갖고 있는 기능인 농사는 물론이지만 전사로서의 기능, 그 전쟁 수행 능력이 이제 그 집단 혹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그, 뭐 하여튼 기능이 되었습니다. 뭐 전사 남자들이 전쟁을 못하면 간단해요. 내가 소속한 집단 국가에서 남성들이 전쟁에서 지면 바로 노예가 돼, 바로 노예. 전쟁에서 지면 말이죠. 패하면 패하면 바로 노예가 되죠.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좀 비참하죠. 전쟁이 졌다고 바로 노예가 되냐? 바로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소위 이제 승리한 국가가 패배한 국가의 남성을 노예로 삼고 여성은 뭐 당연히 여기에 딸려가는 거죠. 딸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오히려 노예 제도의 그 등장은 뭐 전쟁이라고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한번 전쟁에 진다는 게 아주 그 뭡니까? 그 삶에 있어서 어떤 지위를 막 결정해 버리는 거죠. 그게 또 이어지죠. 노예는 또 노예의 자손 또 노예의 자손 이렇게 돼서 그 어떤 그 뭐 권력 체계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합니다. 패하면. 그래서 결국은 남자들의 그 전쟁 수행 능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연히 그 여신이나 여왕이라는 존재는 이제 권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인류 문명을 이제 크게 바라보면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까?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 이 불의 발견, 지금 이건 뭐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불의 발견이 일어나고 불 에너지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 그 에너지 사용량이 얼마나 되냐, 이거에 따라 사실은 문명의 뭐 발전 정도를 척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인류학에서는 그 레슬리 화이트라고 그 유명한 그 SDA 화이트께요. 그 신진화주의자, 신진화주의자들이 IT SDA 화이트. 그 신진화주의자. 진화주의. 흔히 진화론 많이 들어봤죠. 진화주의. 특히 이 진화주의, 신진화주의자에 따르면 에너지의 사용량에 따라 그 문명의 발전 정도를 이제 그 가늠하는 거죠. 그 지금 오늘 뭐 저게 사실은 뭐 인간이 꼭 발전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도구 체계나 에너지의 사용량 이런 특정 어떤 문화 요소를 기준으로 보면 또 발전론도 사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사는 이 그 21세기는 에너지 사용량이 뭐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수력 발전에서 화력 발전으로 가고 또 그것도 감당을 못하니까 요새 원자력 발전이잖아요. 요즘 원자력 발전을 하지 못하면 전력 생산에 대한 그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발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원자력 시대입니다. 원자력 시대는 에너지 사용량이 뭐 급증한 시대입니다. 뭐 흔히 하는 말로 선진국들이 그 지구 에너지의 사용량이 뭐 거의 5, 60% 전체 지구의 뭐 6, 70%쯤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특히 그 오늘날 미국의 에너지 사용량은 뭐 말도 못하죠. 그래서 그 특정 그 문화 요소를 가지고 말할 때 신진화주의자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이 그 에너지 사용량이라는 게 에너지라는 게 뭐 요즘 이걸 좀 간단히 말하면 불이죠, 불.
불. 불이고 물에서 불의 시대로 전환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가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많이 사용하느냐예요. 결국은 이 불의 시대. 지금도 말하자면 긴 인류의 긴 역사로 봤을 때는 우리가 불의 시대에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물의 시대에서 불의 시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 그 이 자리에서 그 인류사 전체를 얘기하면서 물의 시대를 이때까지 강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물의 시대. 왜 그걸 강조하겠습니까? 이 불의 시대를 중심으로 계속 나아가면 인류의 삶이 지금 위험합니다. 위험해. 이거는 결국 그 자연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뭐 송두리째 또는 황폐화시킬 정도로 활용하게 됩니다. 활용하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불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결국은 또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결국은 물의 시대의 덕목을 리마인드 하지 않으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처했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한 고금, 지금의 문화와 옛날 문화를 그 서로 소통하게 함으로써 우리 앞으로 나아갈 길이 어딘가, 나아갈 길의 방향을 찾는 그 정향하는 도움이 되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히 뭐 옛날 지식 많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불의 시대의 장점이 있죠. 문명의 뭐 발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을 황폐화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그 학자는요, 인간이 지구를 파먹는 말이죠. 뭡니까? 아주 네거티브한 그 말이지만은, 인간이 지구를 파괴하는 어떤 그, 마치 그, 뭐 벌레라 그럴까요? 뭐 병균이라 그럴까?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한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우리가 그 인간의 그 힘이 성장했다는 것을 믿고 말이죠. 너무 과도하게 에너지를 사용하고 자연을 황폐화시키고 서로 또 패권 전쟁하고, 물론 생존 경쟁에서 이겼지만은 이제 완전 권력 경쟁으로 들어가서 막 뭐 잘못하면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인간이 그렇게 현명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그 슬기인이라고 해가지고 첫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슬기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저는 아니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자아도취되어 가지고 오히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어떤 지혜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막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불의 시대의 시작이 바로 가부장, 국가시대의 시작입니다. 가부장. 가부장은 반드시 이게 국가시대죠. 연결시킵니다. 시작이고, 이것은 그 여왕의 폐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이제 종속되는 시대로 들어갔죠. 이게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역시 그 이쪽에 있습니다. 아직 여기 이제 국가 시대의 말기쯤 있어요. 말기. 그래서 요즘 흔히 말하면 여성의 뭐 지위 향상이라든가 여성성에 대한 그 의미 부여 많이 하잖아요. 여성성의 지위라든가 여성성에 대한 그 환기. 여성성이야말로 뭐 경우에 따라서 평화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다. 인류가 그러한 여성성을 찾지 못하면 결국은 싸우다 멸종할 것이 아닌가, 이런 뭐 약간 극단적인 비관 논자도 있습니다만, 좌우지간에 그러한 어떤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여신의 폐위라는 게 뭐 여러 문명에서 일어났습니다. 뭐 우리 조상에도 일어나고 다 일어났죠. 근데 가장 우리가 뭐 잘 아는 게 그 이집트 신화에 보면 이집트에서 그걸 굉장히 그 티피컬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이전에도 뭐 중동 이쪽에서 아시리아, 뭐 바빌로니아 여러 국가가 있었잖아요. 나중에 페르시아까지 있었지만 어쨌든 이집트를 이제 그 중심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스핑크스라고 있죠. 스핑크스. 얼굴은 사람 얼굴을 하고 몸은 이제 사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스핑크스를 이제 흔히 태양신의 상징으로 봅니다. 태양신의 상징. 근데 이 뜻은 그 좀 풀이를 하면 지평선상의 매, 지평선상의 매, 아, 독수리, 매. 그 스핑크스라는 이 소위 그 이제 상이 이 태양신을 상징하면서 지평선상의 매라는 게 굉장히 그 이 함의가 많은 겁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어떤 지평을 갖게 지평에서 어떻습니까? 이그 지평선상에서 그 승리하는 자 어떤 지평에서 승리하는 자를 그냥 이제 최고로 보는 거죠. 그 이전에 뭐 이런 스핑크스 같은 종류를 우리가 말할 때는 뭐그 제천, 뭐 금인 이렇게 제천 금인이라고 이제 얘기하죠. 여기서 금이라는 게 바로 이제 태양을 의미합니다. 태양. 그러니까 그 소위 가부장 국가 시대에 들어가면서 왕들은 뭐 전부 자기가 금인이라 생각합니다. 태양의 그 권위를 내가 부여받아가지고 내가 왕이 됐다. 이렇게 뭐 다들 이야기하는 거죠. 태양, 금인, 태양을. 그래서 그 이집트에도 그 스핑크스라는 게 아주 상징적으로 제천 금인을 뭐 얘기하는 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스핑크스 이전에 그 제천 금인상으로 유명한 거는 지금 엘이라고 해서 엘. 엘이란 게 참 중요합니다만 엘 신상이라 해서 그 시리아 다마스커스 박물관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엘 신상이라. 결국 이러한 것이 뭐 그 중동이나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이집트나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다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제 여신의 그전에 여신의 폐위와 더불어 남신들이 이제 가부장 국가 시대를 전개하면서 다 왕으로 등장하고 그 남신들은 대개 그 자기가 태양이다. 태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모시는 내가 태양이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 신상의 대표적인 게 이제 스핑크스가 이제 그걸 드러내는데 스핑크스 이전에 엘 신상이라는 게 가장 인류상으로 오래됐습니다. 엘. 이게 이제 그 태양의 시대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엘이라면 이게 그 좀 생소하지만은 우리 이스라엘 이럴 때 있죠. 이스라엘. 그 L자가 바로 그 신을 나타냅니다. 신. 하늘 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통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에일이란 게 이게 참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에일은 유대교, 뭐 기독교, 이슬람교까지, 회교, 이슬람교까지 관련이 된다랍니다, 이게. 우리 흔히 아는 뭐 이스라엘 할 때 라엘 이렇게 붙이지만 여기 따로 이제 신을 나타내죠. 그리고 이슬람의 그 알라라는 거 알라 우리 알라신 하잖아요. 알라신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 알자가 바로 엘과 같은 발입니다. 알이나 뭐 알이나 뭐 알라나 마찬가지죠. 알라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일종의 그 이 글자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거 유목민들의 이 전부 유목민이죠. 유목민은 뭐 도돌아다니는 그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고정된 집을 짓지 않고 텐트, 이동해서 어느 지점에 텐트를 치고 또 거기 살고 또 이동하고 그런 겁니다. 유목민의 신이란 겁니다, 신. 그러니까 그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전부 유목민의 신이란 그 엘 또는 알라를 믿는 이제 그 종교입니다. 그래서 엘이라는 게 그 이게 남성신을 대표하는 건데 남성신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엘 자체가 남성을 나타내요. 남성.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느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느님 어머니 많이 못 들어봤죠. 사실은 그 여신 시대로 들어가면 꼭 우리가 뭐 요즘식으로 번역하자면 하느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여신이 아니라 신으로서의 여성 맞죠? 가데스 이 여신 남성이 이제 가시잖아요. 가 여신은 뭐 이래가 뭐 여성성을 붙여가 가데스라고 그랬잖아요. 남성을 기준으로 해서 여신 이게 아니고 바로 여자 자체가 여신 여성이 바로 가십니다. 가 이 가 자체가 여신이란 말이에요. 여신. 가데스가 아닌 요즘 말하면 하느님 어머니가 되겠죠. 여신이 아니라.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렇게 뭐 말하는 자체가 거의 가부장적으로 문화들이 전부 그 해석이 돼가지고 다시 이름을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그 모계나 모성성을 중심으로 한 시대에 무로의 시대에는 여성이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이게 여신 더 갓 이제 이래가지고 뭐 이런 뭐 멸이 같으면 더 갓 멸이 되죠. 그 남성의 반대 신으로서 여신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신인 거죠. 더 갓 여신. 그래서 그 그렇지만 이제 전략을 하게 되는데 이 엘에서도 보면 그 원래 그 이 엘은 어떻게 해서 남성신이 되고 이제 최고신이 되냐면 그 아세라라는 여신이 원래 있었어요. 원래 이거는 여신이죠. 여신. 여신 이야기보다 이 여신이죠. 여신. 같은 여신이라도 남성의 반대신으로 여신이 아니고 그냥 신인 거예요. 이게 여성성을 가진 신이다. 이게 아세라. 그 아세라를 몰아내고 이제 됩니다. 아세라는 요즘 말하자면 크게 말하자면 대모신. 대모신. 옛날에 여성이 이제 여성이 중심이 되었을 때 아세라.
근데 아, 원래 그 엘이 배우자입니다. 엘이 아세라의 배우자입니다. 이 부부 관계죠. 일종의 여신 간에. 그러니까 배우자인데 원래 여신인데 말하자면 요즘으로 쉽게 말하면 남편이 그 아내의 그 권력을 빼앗는 겁니다. 결혼해가지고 빼앗는 거죠. 재미있죠. 그 아세라의 권력을 빼앗아서 부부가 대급되면서 빼앗아서 이제 자기가 신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성성으로의 신에서 권력을 빼앗아서 남성 신이 되죠. 그게 이제 신의 이제 이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예는 뭐 그 지구상에 많습니다. 지구상에. 아주 그 아주 대표적인 예라서 내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그 이집트나 그 유대 지방의 어떤 그 유일신에 대해서 유일신이 어떻게 생겼냐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그쪽의 그 자료들이 그 꽤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꼭 여기에만 있었는 게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 있었다. 전지구적으로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뭐 솔라리제이션이라 솔라라는 게 그 태양을 나타내죠. 솔라리제이션 이게 뭐 태양의 시대라고 태양의 시대 이렇게 합니다. 바로 이게 이제 태양의 시대와 여신의 폐위를 냅니다. 솔라리제이션. 지구 전체가, 그, 여신 중심의 문명체계를 남신 중심의 문명체계로 거의 다 바꿉니다. 그것은 아마,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서 집단 간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 남성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빨리 그 이제 그 어떤 무기체계나 무기죠. 금속 무기를 이제 소지하고 그 이 전쟁에 임해서 이겨야 또 그나마 국가를 유지하는 겁니다. 지면 뭡니까? 바로 노예가 되는 거죠. 뭐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태양의 시대. 근데 그 우리가 흔히 뭐 기독교의 신에 대해서 요즘 하도 그 기독교가 이제 지구적으로 풍미하잖아요. 말하자면 그 우리가 알기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불교의 시대, 삼국 시대, 그 다음에 고려까지, 그 다음에 조선은 이제 유교 시대. 지금 뭡니까? 지금은 결국 서구 문명이 주도하는 그 지구 문명 시대니까 이제 기독교가 주류 종교죠, 사실은. 주류. 기독교 그 신의 명칭에서도 사실 이런 그 변이가 일어납니다. 신의 명칭에서도. 흔히 그 엘로힘. 신은 다 L자 들어갑니다. 엘로흐 E L O A H 그것도 뭐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잘 야훼 이게 이제 가장 뭐 이렇게 뭐 있습니다. 기독교 뭐 흔히 우리가 야훼라고 알고 있는 이 신도 사실은 이렇게 이제 변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다가 엘로흐 야훼. 지금 우리 야훼라고 알고 있죠. 야훼라는 것은 뭐 가부장 국가의 절대적인 아버지 신이죠. 아버지. 그래서 야훼를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딱 그러잖아요.
지금도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이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옐로힘의 뜻은 그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인데, 스스로 신이니까 스스로 있죠. 당연히. 스스로서 있는 자인데, 이게 복수형입니다. 이게. 이 엘로힘이라는 게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스스로 있는 자, 뭐 뜻은 엘로힘. 이게 복수형. 복수형이란 뭘 나타내죠? 그 복수라는 것은 유일이 아니잖아요. 유일이. 복수라는 건 여럿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럿이 있다는 거. 그 지금 뭐 절대 유일 신이 되기까지 야훼였는데 이게 이제 복수형이 된 거죠. 원래는 복수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옐로흐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어차피 스스로 있는 신이긴 신인데 이게 그 좀 그 기질적이다 이라는 게 기질적이다. 기질적인 이제 신인데 요거는 말하자면 그 이 다소 그 로고스적인 그 힘이 있다면 기질적인 요걸 말하자면 좀 여성적이다 볼 수 있어요. 그 기질 감정적이다. 감정적 기질적 이거 감정적이라면 좋겠네. 우리가 요즘을 보면 감정적이다. 약간 감정적인 그 신을 의미합니다. 기질적인 신이란 게 원래 신이 복수형이 있다가 유일한 혼자 있는 신이 아니고 복수형이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옐로우라는 게 그 기질적인 신, 여성적인 신이 됩니다. 그 여성성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야훼가 드러나서 이게 스스로 있는 자인데 전부 이게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 신이란 게 다 스스로 있어야, 자기 있어야 되죠. 스스로 있는 자의 뜻인데 이게 단수가 됩니다. 이제 유일신 되니까 단수가 되죠. 단수가 되는 것과 동시에 이제 감정적인 신이 아니라 이성적인 신이 됩니다. 이성적. 이성적. 이성성이 강한 거죠. 그래서 옐로힘, 옐로흐, 야훼 이렇게 흘러가는 그 변천 과정에서 봤을 때도 복수형에서 그 신의, 신이 유일한 것이 아닌 여러 신이 있다는 걸 함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성적인 신으로 갔다가 여성성이 좀 많이 노출되죠. 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최근에 이제 스스로 있는 신 해가 이게 이성적인 신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절대 유일신 남성 신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요 그 소위 그 야훼 이르기까지 옐로힘에서 옐로흐 야훼 이르기까지 요 과정을 봐서도 역시 처음에는 자연적인 것에 있다가 좀 더 여성적으로 갔다가 남성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남성성, 소위 여성성의 그 여성성의 그 퇴출 또 여신의 폐위 이런 것들이 요런 그 야훼라는 기독교 신 속에서도 그 흐름을 드러냅니다. 절대 유일신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단어에서도 이제 나타나는 거죠. 전반적으로 여신은 퇴위하고 남신이 이제 그 신의 대표성 갖고 등장하고 여신은 이제 남신에 종속됩니다. 마치 그게 우리가 가부장 국가사회의 그 여성은 남자에 종속되는 것 똑같은 겁니다. 결국 그 신이란 게 말이죠. 이게 우리가 우리 굉장히 추상적이고 뭐 존엄하고 뭐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것이라 이래 보기 쉬운데 사실은 말이죠. 그 이 신이라는 그 속에 인간이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문명의 변화 자체를 신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여기에 보면 이제 이성적이라는 것은 이제 이성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언어 뭐 이 언어가 있으면 이제 계약이 있죠, 그죠? 계약, 서약, 그죠? 뭐 이런 게 좀 이런 게 전부 이제 약속이죠, 약속. 이게 전부 이제 신과의 약속이 됩니다. 신과의 약속 체계 됩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크게 보면 이런 속에 있죠. 이런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부장신, 그 여기 있으면 엘입니다만은 가부장의 신의 그 문화적 그 상징성 속에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굉장히 그 말하자면 굉장히 권력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주 권력적이에요. 사실은 이 가부장 국가 시대의 신이라는 게 뭐 우리 신이라 그러면 뭐 사랑이라든가 뭐 이런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기독교에도 뭐 사랑이 뭐 최고 아닙니까? 기독교 이꼬르 사랑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 실제로 그 이 가부장의 신은 가부장 국가 시대의 가부장의 신은 권력적이었단 말이에요. 권력적이란 뭡니까? 이게 사실은 사랑보다는 사랑이 있잖아. 사랑을 많이 주장하는데 사랑보다는 지배가 우선이에요. 지배. 사랑보다는 지배가 우선이에요. 지배. 그래서 우리가 뭐 요런 그 사랑하자는 것과 지배한다는 거 이중성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지배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때 이게 회의가 오는 거죠. 회의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과 더불어 이제 평등. 평등이라는 이제 말이 또 떠오릅니다. 평등. 요거는 이제 지배는 뭡니까? 뭐 쉽게 말하면 불평등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함께 평등이라는 말을 이제 자꾸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하자면 그 문명의 어떤 위계 사회의 그 수직성을 그 평등이라는 수평선으로 완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그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수직성과 수평선이란 게 뭐 중요하다는 걸 내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문명은 오히려 수직선에 가깝다고. 그걸 수평선으로, 저항하면서 그 밸런스 워크, 그 균형을 잡는 게 이제 문명인데,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되면 이제, 위계사회가 이제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평적인 그 평등적인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명의 그 전략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뭐 또 다른 기회에 뭐 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할 기회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그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가부장 국가 시대에는 그 결국은 지배의 신이 있는데 지배의 신은 그 지배를 잘 해야 되는 거죠. 뭐, 지난 시간에 정치는 정의다, 이래 했듯이.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바르게 해야 같이 이제 상하가 하나가 돼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잘못하면 이제, 그걸 잘못하고 분열되면 국가가 분열되고, 국가가 분열되면 이제 국가 간의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 내에서 위계적인 경쟁이 있지만 사실은 국가와 국가 간에도 위계가 있어요. 거기 경쟁에서 이제. 지는 거죠. 그러면 나라도 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 가부장의 신이 이제 그 권력적인데 사실은 저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마 그 사랑의 신이라는 게 이제 나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사랑은 뭐 쉽게 말하면 약간 여성성에 가까워요. 여성성. 남성은 이제 권력 지배적이죠. 사랑은 바로 이제 이게 여성성이 죽어버린 여신의 폐위라 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여성성에 가깝죠. 여성성. 그래서 결국 이제 남성성과 여성성이 서로 이제 그 뭐 긴장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경쟁을 하면서 결국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데 저기 항상 보완적인 관계인데 어느 것이 더 이제 그 강조되느냐 어디에 더 기울어졌느냐 이런 거에 따라 이제 문명의 성격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아무리 떠들어도 가부장 국가 사회는 지배 권력적인 게 앞섭니다. 나머지 뭐 사랑이나 평등이란 게 뭐 거짓말이란 건 아닌데 역시 그걸 얻어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그 평화라는 게 왜 평화가 자꾸 주장됩니까? 평화 왜 평화가 자꾸 주장됩니까? 화자가 이 병화자예요. 이 사실 이 군대 이것도 취미죠. 뭐 이걸 이제 뭐 평화 화자라는 게 입구자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 벼화랑 벼라는 게 먹는 거 아닙니까? 그 주식 아닙니까? 먹는 문제를 평등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먹는 걸 제대로 좀 평등하게 하지 않으면서 국가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평화를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안 되지만은 또 평화를 향하여 가야 되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문명책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시간은 그 태양의 시대라는 것이 물의 시대에서 물의 시대 여성 시대에서 그 불의 시대로 가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을 말했고요. 그 다음에 그 불의 시대는 가부장 국가 시대다. 그 가부장 국가 시대라는 게 예를 들면 대체로 보면 그 추축 시대 예를 들면 뭐 그 서기전 500년 추축 시대라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전에 한 3000년 전쯤에 그게 BC 3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00년쯤 되죠. 5000년쯤부터 시작된 본격화된 그 청동기 철기 시대의 그 금의 시대 철기란 게 전부터 금이죠, 그렇죠? 금 금속을 청동기도 철기 금속을 발견하고부터 이제 국가 시대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러한 시대에 들어가서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불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의 불의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물의 시대적 그 사유나 아이디어를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샤머니즘을 이야기했고 그 지금에 와서 샤머니즘을 얘기하는 건 뭡니까? 결국은 옛날로 그냥 단순히 돌아가자는 건 아니죠. 그죠? 옛날로 단순히 돌아갈 수 없잖아요. 뭐 흔히 쉽게 말해서 샤머니즘을 얘기했는데 아니 내가 왜 지금 와서 샤머니즘 얘기하겠습니까? 네오 이 불의 시대를 겪고 뭐 과학기술 문명의 혜택을 다 누린 사람이 갑자기 원시시대로 돌아가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거. 그러나 문명의 방향 전체를 새롭게 샤머니즘이 갖고 있는 그 이게 일종의 자연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연친화적. 자연친화적이라는 것은 바로 여성적인 겁니다, 여성적. 왜 여성이 왜 자연친화적이냐? 자연친화적.
여성이야말로 자연을 그냥 다 갖고 있죠. 아무리 문명이 뭐 발달하고 이 기계에 의존해서 사는 삶의 그 비율이 높아진다 해도 여성은 자연적 존재입니다. 남성과 좀 달라요. 왜? 자식을 낳으니까. 자식을 낳는 그 기능은 뭐 원시 고대 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하지 않았죠. 그 자연을 그 계승하고 유지하고 있는 그 자연의 상속자가 여성인 겁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이라고 말할 땐 자연 친화적, 여성적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이러한 것을 오늘의 소위 네오라 할 때 이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사이언스가 있겠죠? 과학, 기술 시대, 사이언스 앤드 이제 테크놀로지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과학 기술이 있죠. 과학 기술 시대를 뭐 버리자는 게 아니고 이것을 유지하면서도 옛날에 그 샤머니즘적 자연 친화적 여성적인 이러한 특성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그것이 바로 이제 평화로 갈 수 있다는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네오 샤머니즘입니다. 그래서 그 물의 시대에서 불의 시대로 갔는데 그 불의 시대는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불의 시대 이전에 물의 시대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게 우리 뭐 간단히 뭐 몇백 년이 아니에요. 수천 년입니다. 수천 년. 어떻게 보면 뭐 구석기, 신석기 이를 또 포함할 수도 있죠. 신석기 시대로 보면 대체로 보면 만년 전, 지금부터 만년 전이라 봐도 얼마나 깁니까? 5천 년 전에 청동기대했다면 지금은 만년 전 해도 5천 년이나 지속됐고 그 이전에 역사를 따지면 뭐 한 만년 된다고 볼 수 있죠. 물의 시대가 한 만년 계속됐다고 볼 수 있어요. 물의 시대가. 불의 시대도 지금 이제 꽤 갔어요. 그죠? 뭐, 청동기 시대로 이래 보면 꽤 갔죠. 지금 제가 볼 때는 불의 시대의 말기에 해당되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이 불의 시대가 어디서 시작했는가를 우리가 다시 이제 확인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 불의 시대에 살고 있다. 불의 시대 말기에 있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불을 잘 사용하되, 도구를 잘 사용하되, 불의 시대의 그 아이디어나 이 사상, 그런 뭐 정서,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서, 미래를 이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물의 시대에서 불의 시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도 이제 그 이어서 불의 시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됐는가를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